서비용시 의원이 울산시 서면 질문에서 불법 폐기물 매립으로 땅과 물이 오염되고 있다며 전수조사와 재발 방지, 원상 복구 등 울산시의 강력한 행정 대책을 요청했습니다. 서 의원은 관련 법에 따르면 용수로보다 높게 성토할 수 없거나 50cm 이상은 허가 없이 성토할 수 있지만 북구를 비롯해 울산 곳곳에서 불법 폐기물 매립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서 의원은 또 폐기물에서 흘러나오는 유출수로 인해 땅과 물이 오염되고 있지만 현장 조사나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